두 번째 동굴포차 찍으려고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. 오사계 3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쌤이 개처럼 취해가지고. 저 개처럼 안 취하거든요. 오, 아까 내가 말한 거다. 안녕하십니까. 동굴포차의 두 번째 동굴포차 찍으려고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. 그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배가 고픈 관계로 빨리 먹어볼게요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제가 그 뭐 먹고 싶냐고 여쭤봐 주셔서 돼지김치찜이 갑자기 너무 땡기는 거예요. 사실 어제부터 먹고 싶었는데 어제 못 먹고 이거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게 먹으면서 오사계 3부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딱 나와서 밥 먹으면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밥 먹듯이 한번 동굴포차에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괜찮죠? 아닌가? 오. 그거 내가 들어오면 똑똑히 밥부터 꺼냈던 거 같아. 사고니까 어제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다니까. 아니 귀엽네 유리. 유리 찾으러 파출소에 갔다가요. 아니 내가 조카인 거 알면 근데 이 술들은 나를 왜 갖다 놓은 거야? 나를 유혹하는 건가? 또 시원하게 해놨네 심지어. 아 정말. 아 맥주 한잔 할까? 이거 딱 하나만 먹을 거야 진짜. 이거 하나만 먹을 거야. 쌤이 개처럼 취해가지고. 맞아요, 제가 개처럼 취했어요 어제. 타이밍 보소. 개처럼 취해? 저 개처럼 안 취하거든요. 맞아요. 어, 이렇게 맛있냐? 너무 속상해서 제가 Cheers. 술을 좀 마셨어요. Cheers. 저 원래 혼술을 잘 안 하거든요. 와, 근데 이렇게 맛있지? 넌 이걸 달고 다니겠어. 저 면역 강하지. 뭐예요? 근데 약간 닮은 것 같은데. 닮았네 닮았네. 동동이 보고 싶다. 동동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. 강아지를 알아봐요. 그래서 알아보다가 막 짖다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. 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자꾸 장난감 해서 물고 와서 이거 던져달라고. 근데 또 이제 뺏어서 던져주려 하면 못 뺏게 계속 막 이래서 이걸 뭘 다 던져달라는 거야, 뭘 놀아달라는 거야, 뺏어달라는 거야 해서 계속 반복. 안 돼, 만드가. 이거를 리허설을 엄청 했었는데 이거 막 밀어서 구르고 엉덩이가 이거 찍고 멍 들어가지고. 그래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만드기 너무 귀여운데 밥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 듣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귀여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혜나입니다. 질투다 질투. 들어보셨나요 여러분? 노래 좋죠? 서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어요. 사실 서원이가 그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한 설정으로 다 같이 배우들끼리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생 얘기를 풀고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거 삐지도 너무 잘 어울려.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. 아무나 여기 남은 거 싹 다 주세요. 아니야. 말고 시청자분들. 왜 가위바위보를 해? 이긴 사람 올라있어? 진 사람 올라있어? 내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아무나 오세요. 환영 웰컴. 고마웠습니다.
좋습니다 오늘. 위신 너무 좋아. 알아요. 여러모로 도와주신 거. 걸어가면서 쭉 원테이크로 했는데 너무 좋았던 씬이에요. 이거 힘들었던 거. 이따가 버스 지나가면 조명 바뀔 때 그 버스 타이밍 맞추는 것 때문에 여러 번 했어요. 여기 그래 이 타이밍. 서원이 딱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된 얘기죠. 이렇게 우리 드라마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. 너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네? 그쪽 떡이 4시 5분에 들어왔어요. 네? 홍석건들 역사의 상징. 어? 누가 형이? 나 그냥 개로 있어도 돼? 괜찮아. 상상치 못한 답변은. 이 씬. 와, 선생님 오늘 진짜. 와. 멋지시네요. 와, 다 봤다. 456 끌고 가는데 그런 시발점을 하는 역할의 화인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456은 더 재밌거든요. 그래서 네, 4부에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데 서원이가 축가를 불러요. 이게 되게 은근히 떨리더라고요.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김동률 선배님의 아이처럼을 불렀거든요. 그걸 선곡했던 이유는 가사말이 좀 서원이스러웠던 것 같아요.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그래도 또 용기를 내면서 그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서원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불렀는데 저도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. 궁금해요. 저도 못 봤어요. 여기 이제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보려고요. 우사계 재밌고 힐링되는 따뜻한 작품이야. 오,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편하게 너무 보기 좋고 재밌게 찍었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서원의 나가 너무 예뻐.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꽁냥꽁냥 한다고 생각하면 광대 아플 듯. 광대가 많이 아프실 듯 합니다. 너무 자화자찬한 느낌인가. 버스 정류장 가는 장면 보면 볼수록 좋다. 오, 아까 내가 말한 거다.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야. 오, 그래요? 이게 또 원테이크로 가서 또 이런 맛도 또 생기는 것 같아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보겸쌤의 알 수 없는 표정이 무서워. 맞아. 현우 배우님이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제일 따르고 좋아하는 형처럼 저는 대하고 또 형은 없을 때는 좀 이런 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느끼셨다니 저희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, 형님. 저희 작전이. 서원 율 좋다. 왜 이렇게 어른이세요? 저도 같이 키워주세요. 제가요? 저는 율이 한 명으로 벅찹니다. 율이가 말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어가지고요. 아무튼 이렇게 댓글까지 한번 봐봤습니다. 4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3부도 또 한번 복습하고 하는 그런 동구포차가 됐으면 좋겠네요. 오사기 앞으로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이. 또 만나.